대단합니다. 아니 그 저 여러분들 볼 때 안 해본 거 어떤 아크로바틱 공연을 보일 때랑 우리 씨랑 할 때랑 어떤 나르샤 씨랑 할 때랑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? 아니, 저는 나르샤 씨는 형편 없었어요. 자, 진정아 씨. 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어떤 차이점을 확인하셨어요? 제가 부부관계 전문가입니다. 네. 둘이 연인 사이신 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부부의 아우라가 느껴지질 않아요. 아직은. 아우라가 아직은 아우라. 설익은. 오늘 완전 전문가로 나오셨어요. 네. 두 분의 첫 만남이 있을 텐데 네. 어떻게 만나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저 4년 전 일인데요. 네. 제가 뭐 놀이동산에서 퍼레이드 팀에서 공연 팀 일을 하고 있었어요. 퍼레이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관하는 사람들 인사도 해주고 악수도 해주고 하잖아요. 근데 저 멀리서 되게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너무 마음에 들어서 퍼포먼스인 척 좀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. 약 3초 정도 고민하다가 손등에 제가 입을 맞췄어요. 뭐야? 연상연인들 안 된다니까. 너무 적극적이야.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예정분이 어떤 향기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. 뭐 얘랑도 가지 않습니까? 뭐 만에 공주처 갈 거 아니에요. 근데 거기서 그냥 나는 그 찰나에 줘야 되거든요. 모두 혼신의 역할 다 했을 겁니다.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까? 장악할 수 있을까? 잡으면 먹으려고 그래. 행동 하는 용기. 아, 그리고 갔는데. 맞아. 제가 가려고 이제 지금 잠깐만요. 저 뒤에 판패를 한 여섯 귀신 귀신 있어요. 귀신. 연습이 여기까지 다 들려요. 예, 판패라 부모님 연습 좀 사살해 주세요. 저 귀신인 줄 알았어요. 잠시만요. 자,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쪽으로. 진짜 공연팀으로. 공연팀으로. 제가. 나를 책임져라. 와! 얘기를 들어보면 네. 너무 쉬워요. 왔다고 해서 바로 콜 해버리고 네. 뭐 그런 것들이 듣기에는 되게 쉬운데 진짜 막상 그 사람이 돼보면 그 과정까지가 되게 그럼요. 많이 힘들어요. 아니요 근데 그 러브스토리까지 이제 인정하겠어요. 근데 어떻게 둘이서 아크로바틱을 딱 할 수가 있어요? 저희 남편이 원래 마샬아츠라는 걸 하고 있어요. 근데 우연히 이제 공연하는 걸 보게 됐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근데 저도 몸 쓰는 거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너무 배우고 싶어서 따라다니면서 저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원래 무용을 했어요. 몸이 원래 유연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명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그렇죠.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네. 어떤 실제 부부라면 사람이 살다 보면 1년 365일 다 좋으라는 부부 없거든요. 그럼요. 그럴 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계속 위에 입장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가끔 좀 싸울 때는 무섭기도 해요. 혹시라도 저를 바닥에 내땡겨치거나 아니 뭐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세요. 심하게 싸웠어. 그리고 미워. 네, 서로 미워해. 증오하고. 안 내려줘. 박준규 씨. 아니 사람이 없으면 머리를 꽉 잡으면 어떡합니까? 앞머리 지금 받아줘야지 머리를 잡고 어떡해요? 두 분이서 이렇게 구성을 짤 때요. 네. 구성을 짤 때 야한 동작, 좀 에로틱한 그런 그 동작을 누가 더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하는? 네, 제가 좀 요구하는 편이에요.